욕조 테두리의 곰팡이와 벽에 있던 검은 얼룩은 확실히 사라졌죠.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저희 집이 지은 지는 3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인테리어 공사한 지도 10년 정도가 지나서 군데군데 손봐야 할 곳이 많아요. 최근엔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틈날 때마다 욕실을 상쾌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욕실 안에서도 욕조의 마감재, 그러니까 욕조 외곽의 이응새 부분에 피어있는 곰팡이를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 집 욕조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놔서 욕조와 실리콘 사이가 군데군데 벌어져 있어요. 실리콘을 제거하고 백시멘트로 재시공을 해주려다가 이렇게 실리콘에 군데군데 까맣게 피어있는 곰팡이 제거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구석진 곳에는 보다 선명하게 곰팡이가 있어서 더 지저분해 보이네요. 오늘은 이 녀석들을 확실하게 제거해 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락스만한 녀석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락스가 있어야겠죠? 오늘은 유한락스를 준비했지만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확실한 효과를 위해 락스 원액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준비했어요. 바르려는 면적에 따라서 적당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락스를 따라서 사용할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해요. 적당한 용기가 없으면 종이컵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서 일회용 비닐장갑이 필요해요. 또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쓰셔도 좋고요. 락스 작업은 항상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풍기는 반드시 켜주시고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작업하셔야 돼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두루마리 휴지 3칸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돌돌 말아줄 거예요. 마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아놓은 두루마리 휴지는 한쪽에 놔두시고요. 하나 더 말아서 준비해 줄 거예요. 이렇게 또 말아줬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말아서 보여드리는데 실제로는 7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곰팡이가 핀 욕조 테두리 길이만큼 휴지를 말아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둘둘만 휴지는 곰팡이가 핀 테두리에 조금씩 잘라서 붙여줄 거거든요. 이제 락스를 플라스틱 용기에 따라줍니다. 넉넉 잡고 종이컵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껴주셔야겠죠? 이제는 말아놓은 휴지를 조금 뜯어서 락스에 적셔서 곰팡이가 핀 곳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 말아놓은 휴지를 락스에 적셔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핀 곳에 같은 식으로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락스를 그냥 부어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락스만 부어놔도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휴지 같은 데에 적셔서 락스를 사용하면 락스가 증발되는 걸 늦출 수가 있어서 훨씬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락스 사용량도 더 적어져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실리콘으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되지만 보통은 곰팡이만 피어있는 욕조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곰팡이 제거 모습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도 다음 영상은 백시멘트로 재시공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따가 곰팡이 제거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앵글을 이대로 놔둘 거지만 저는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에도 계속해서 락스를 적신 휴지를 붙여줄 거예요. 이제 모두 발라줬어요. 기다리는 것만 남았는데 넉넉 잡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바르고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이 녀석은 곰팡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에 거슬리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도 락스 휴지로 덮어볼게요. 이제 정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가 흘렀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여기 있던 검은 얼룩도 완전히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곰팡이가 모두 없어졌어요. 이렇게 휴지를 모두 떼어줍니다. 대부분 깔끔하게 없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만 뭐가 살짝 남아있네요. 여기는 좀 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눈이라고 하죠. 타일 사이에 이 줄눈도 곰팡이는 아닌 것 같지만 살짝 거뭇거뭇한데 락스가 좀 남아있으니까 지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락스에 적신 휴지를 여기에도 붙여줍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가 더 지났어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완전히 없어졌네요. 깔끔하죠? 줄눈은 어떨까요? 줄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 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이지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네요. 줄눈의 때는 락스로 제거하는 게 최적화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작업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욕조 테두리의 곰팡이와 벽에 있던 검은 얼룩은 확실히 사라졌죠. 사일사이 줄눈의 경우에도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완벽하진 않아 보여요. 오늘은 이렇게 욕조 테두리에 낀 곰팡이를 제거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번잡스럽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는 작업이니까 여러분도 이번 휴일에 욕조 곰팡이를 한번 잡아보세요. 확실히 상쾌해진 욕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참 행복한 휴가 되세요. 안녕. モノアイ TV